경제 톡톡톡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간조사 결과 누리호에 실린 큐브 위성 도요셋 3호가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우주연구원은 원인 파악을 위해 원격 수신정보 상세 분석에 즉시 착수하고 한두 달간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도요셋은 한기가 없더라도 우주 환경 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세입자들이 미리 전세 사기 위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스마트폰 앱 안심 전세 앱의 두 번째 버전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시세 정보의 규모가 기존 수도권 빌라 168만 호에서 전국 빌라와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 등 1,252만 호로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신축 건물도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가 109.8로 전월보다 1.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14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특히 재고율이 130.4%로 전월 대비 13.2%포인트 상승했습니다.